네, 사전식 배열하고요. 네, 수형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여러분 이제 써볼 때, 정리를 쭉 해볼 때 그렇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사전처럼, 사전은 여러분 오름차순 정리거든요. 아래서부터 위로 걸수록 이렇게 생각됩니다. 1부터 끝으로, 기억부터 히읗으로, A부터 Z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름차순 정리를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고요. 수형도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봤을 텐데 첫 번째는 얘였대,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수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라는 경우를 나뭇가지에 나눠진 모양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얘는요 약간 머리를 쓸 수 있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얘는 약간 손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때 잘 씁니다. 차이점은 조금 있고요. 아무튼 이런 배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